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 가정 속에 불안할 때가 오고 절망의 때가 오고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의 때가 와서 너무 힘들 때 있다면 단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고 계신다. 그 훈련의 목적은 나를 지금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 있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삶 앞에 다가오는, 지금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이 두려움의 안경을 벗어버리시고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안경을 쓰십시오. 지금 불안하시면 오늘 노아가 했던 것처럼 나를 훈련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다. 나는 지금 선택받고 훈련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힘들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일에 여러분 노력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